제가 잘못했어요.
분석을 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을 지금 알려주는
자동으로 태그되죠. 얼굴을 분석해가지고 이게 누구인지 찾아내는 거야. 99%의 확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은 이미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시대가 지나가면서 기술이 발전, 올라가고 발전, 생태되는데 현재의 딥러닝은 굉장히 우선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것처럼 딥러닝 기술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본 영상처럼 인간과 기계의 대결에서 인간이 승리하기 위해서 인간의 특별한 조건이 무엇인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도를 개발할 수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책상에 있는 거 그대로 놓고 나가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 너 뒤통수 되게 많이 튕겨. 찍었어? 찍히고 있어요. 요.